욕심부리지 않고 항상 잎으로 부족하게 모든 땅속에 있는 지기와 영양분들을 나무가 흡수해서 열매에 응집시킬 수 있는 그런 농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농원의 유재하입니다. 올해 나이가 35살입니다. 농사 나이 35살 이야기합니다. 35년 전에 기양하여 지금까지 감농사를 짓고 있고 순리에 끝나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일단 농사를 지면서 저는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안전성. 감농사 35년 지으면서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로 감 분야 현장 실습장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 농촌 체험 휴양마을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6차 산업화 하고 있고 공도 하고 체험 뭐 교육 유통 이런 것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 농사가 2만 한 4천 평 정도 되고 고구마 농사 한 5천 평, 배추 농사도 한 2천 평, 매실은 4,500 평. 도시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허리도 안 좋고 뭐 몸도 안 좋고 시골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옆으로 귀향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기업 마인드를 접목했더만 적중한 것 같아요. 사단법인 한국농업현장교수연합회입니다. 대한민국 농업교육을 현장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조직으로 329개 전국에 있고 제가 수장을 맡아가지고 빠른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죠. 이 지역이요 전형적인 부가가치가 별로 없고 소득이 별로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골도 좁고 사람이 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캄스테이 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2010년도에는 체험 휴양마을 지정을 받아 하긴 했는데 도시에 있는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모셔갖고 알리고 다양한 농식품 만드는 이런 체험들을 진행함으로 해서 농촌을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 여기 원래는 뭐 애기들 울은 말소리 하나 안 들렸는데 이런 체험마을 운영함으로 해서 마을에 기가 솟는다고 할까요? 공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교육생이나 체험객이나 오면 제일 먼저 여기서 우리 만나는 곳입니다. 교육장으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체험장으로 갈 것인지 숙소로 갈 것인지 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 전부 여기서 나누어집니다. 뭐 빔 프로젝트 떼어놓고 교육도 하고 식체험도 하고 여기도 피자도 만들고 먹고 전 공간이 다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105시간짜리인데 재배 전반 과정에 교육을 싹 다 하고 이론 교육, 출석 교육, 가공 교육, 천년 농자재 만드는 이런 교육도 함께 105시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우리가 15시간 과정, 30시간 과정, 45시간 과정, 100시간 과정 이렇게 4개가 있어요. 100시간 같은 경우는 일반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고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나면 국가에서 대출을 해줘요. 당연히 기농에 대한 자기 사업계획서를 멋지게 써갖고 가야 되겠죠. 같이 10년 상환해가지고 1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연 2% 되는 금리에 자금 지원을 해요.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들을 수 있는 과정? 네. 교육비용은 일반 농업인들이나 기농인들은 전체 교육비의 30%가 자부담이고 청년 농업인은 20% 자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농고 농대상들은 전혀 자부담하는 게 없고 100% 국고보조입니다. 특징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달아요. 갱도가 엄청 좋습니다. 이 가수원 전반에 여러 다양한 여러 종류의 풀을 키우고 있어요. 동의보금이나 본초강목에 보면 이 풀이 전부 다 보약이 아닌 게 없어요. 전부 약재입니다. 풀을 키워서 적당히 기르면 목질화돼요. 직접 배에 넣어서 땅속에 있는 미생물이 왕성한 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왕성한 활동을 함으로 해서 태양과 감 잎이 동화작용을 아주 왕성하게 해가지고 이 과일이 맛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생재배가 처치에 한계고 사포닌 농분 무인약품 인삼이나 도라지, 오가피, 엄나무 이런 곳에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서 그 성분들을 발효시켜서 축출해서 연면 시비를 하고 있어요. 당도도 올라가고 저장성도 올라가고 우리가 유산균 농업을 하는데 상품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감식초를 만듭니다. 감식초를 만들어 갖고 식초를 이제 우리가 연면 시비하고 감도 유산균이 함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농법은 크게 세 가지. 욕심 부리지 않고 항상 잎으로 부족하게 모든 땅속에 있는 지기와 영양분들을 나무가 흡수해서 열매에 응집시킬 수 있는 그런 농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이 위가 볼록해야 돼. 빨갛게 주황색으로 나요. 씨가 정확하게 많이 들어있는 게 좋은 겁니다. 씨가 원래 8개 들어가는 건데 감의 영양분 순서가 제일 먼저 씨의 영양성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감 꽃받침에 여기 많습니다. 비타민C가 엄청 들어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놔져 있어요. 홈대로 칼을 누르면 씨가 없어요. 탄저병, 낙엽병, 흰가루병, 깍지벌레, 강꼭지나방, 선녀벌레 삼처럼 요새 외국에 나온 돌발병해충들도 와가 극성을 부리고 한 3년 전부터 계속 지금 강도가 강해지는데 약이 내성이 생겨가고 약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인들이 고민해서는 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이는 국가가 농식품이나 농약을 만들어서 허가내주는 진흥청에서 인가 뭐인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이게 농민들이 편안하게 열심히 행복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섣불리 시골 와서 땅 생각도 없이 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보고 내가 할 작물 선택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특수 작물도 좋지만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작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몸 팔진 않아요. 지역 선택은 고향 가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차 트렁크에 막걸리 몇 병 싣고 수박 몇 등 싣고 가면 그 동네 지역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한 잔 묻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느티나무 및 탄심 자고 깨어나면 자기한테 잘 맞는 곳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 집에 딱 나는 것도 있고 천천히 가면서 느림의 미학도 기농기촌에 선택하는데 아주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포가 거대하고 원대해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어요. 물론 나이도 있겠지만은 뭐 농사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줄여야 되지? 차는 계속 줄이고 2차나 3차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전부 다 1차 농사 안 하고 2차, 3차로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근본이 1차인데 그죠? 1차가 근본이 될 수 있는 이런 농업으로 가야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